네, 첫 번째 종목은 성국님께서 보내주신 솔브레인이고요. 22만 5천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지금 솔브레인이 21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20%면 좀 비중이 약간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솔브레인은 전망과 함께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영역에 대한 업황이 4분기 때까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이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당장에 대한 업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업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미국에서의 이 바이든 정책, IRA에 대한 대응법인데요. 다행히도 이 소브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이제 새로운 이제 생산시설 증대에 대한 뉴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IRA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소브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컴을 두고 반도체 미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기로 했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EUV 장비에 대한 중요한 화학 소재에 대한 공급이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영역뿐만 아니라 2차전지 파트 쪽 안에서도 이 주요 이셀 기업들과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황에 대한 흐름만 좀 바뀌어 간다라면은 충분히 솔브레인은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2만 5천 원 라인대인데요. 충분히 이 가격대 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뭐 종목들에 대한 드라마틱한 변동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업황 개선과 그리고 이 고객사에 대한 확대 그리고 IRA에 대한 대응법 이와 같은 뉴스를 좀 기대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지난해 연중 고가 위치에서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을 낮추는 모습 추세였는데 지금은 20만 원 라인대에 대한 가격 지지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추세를 바꾼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회복뿐만 아니라 직전에 있었던 정고점에 대한 가격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뭐 30만 원 이상의 가격 움직임들도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 회복뿐만 아니라 전고점 위치 그리고 30만 원 가격대까지도 높여다 보자.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